고즈넉한 한옥 사이 걱정 없이 걷기 딱 좋은 서울의 북촌 라인강 따라 밤 산책하고 싶은 독일의 쾰른 음식 천국, 쇼핑 천국, 벚꽃 천국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일본의 오사카 카시 여행을 꿈꾸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금요일을 더 설레게 만들어주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스윗하고 훈훈한 이 두 분과 함께라면 580km 국토 대장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독일 오빠 다니엘 찬재 이승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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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단히 두 분 표정이 네. 밝고 아주 행복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아니,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에이.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크리스티안이 네. 오늘 자리를 함께 못했어요. 맞아요. 그 느끼한 미소를 봤어야 되는데. 자 대신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빌리에서 표정 부자를 맡고 있죠. 그리고 매력 부자도 맡고 있는 츠키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빌리 뷰. 안녕하세요. 빌리의 츠키입니다. 츠키 씨. 반갑습니다. 와. 치킨 파워타임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이에요. 네. 네. 처음 봬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어쩜 눈이 저렇게 맑까, 맑을까. 이렇게 반짝, 예. 맞아요. 별 같아요. 아, 예. 진짜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치키가 네. 오늘 빌리 대표로 네. 이제 혼자 왔는데 네. 좀 떨리세요? 아니면 양쪽에? 오빠들이 편안하게. 근데 아까 잠깐 대기했을 때 네. 얘기를 나눴는데 네. 엄청 뭔가 잘 챙겨주셔가지고 예. 네 오늘 조금 덜 긴장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MBTI가 말씀. 좀 비슷한 네. 숫자들이 많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래서 결이 맞겠다. MBTI가 뭐예요? 제가 ENFP예요. 네. 아 ENFP. 네. 우리 제가 ENFP였다가 커서 ENTP로 바뀐 케이스라서 아, 너무 결이 좀 맞더라고요. 네. 말씀하시는데. 와. 뭐.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다니엘은? 신뢰되진 않습니다. 예, 예. 저는 ENFJ예요. 아, 그 다 이네. 다 이네. 누나 해보셨어요? MBTI 어떻게 나오는지? 아, 저는 안 해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줬는데 네. I인 것 같다고. 아, 예. 일단 예. 진짜요? I라고요? 예. 오, 내향 혼자 있을 때 에너지 그래, 저는. 알아. 오, 아, 너무 의외. 인데 막 이러면서. 자, 우리 그 지금 빌리가 컴백해서 활동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앨범이에요? 우리는 지금 네. 선물 받았지만. 네, 이번 네. 앨범은요. 저희가 4집 미니 앨범을 리리스했습니다. 네, 네 Bridge of Perception Chapter 3인데요. 타이틀곡 You Know Ya라는 곡을 지금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네. 아름답고 소중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이틀곡이어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름답고 소중한 생각. 네. 네. 네, 그리고 저 네. 오시기 전에 그 활동하시는 영상을 좀 봤는데 네. 이번 노래 치키 씨가 킬링 포인트를 되게 많이 맡았어요. 중간에 네. 추임새 같은 카메라 클로즈업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 있죠. 어떤 거 살짝 해보실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습니다. 할빛, 할빛. 네. 이게 노래 중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할빛. 딱 센트로 나오셔서 이거 하시고 네. 강력한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시더라고 이번 노래에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환영하는 문자도 많네요. 김명욱 씨가. 치키가 왜 여기서 나와? 굉장히 놀라시나봐요. 엄청 네. 팬이신가봐요. 치키 어떤 분이 또 치키를 치킨으로 들으셨다고. 아. 예, 예. 치키입니다. 치키. 네. 아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치키.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치키입니다. 김윤아 씨가. 네. 승국 씨 왜 오늘 더 싱글벙글하고 있죠? 야. 아 그래 보였나 봐요. 아니, 네. 아, 너무 치키가 똑같은데요? 좀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 밝으시고. 아 에너지. 표정도 많고. 아 네. 어때요? 팀 내에서도 약간 그런 포지션이세요? 야. 에너지 밝은. 네 제가 조금 밝은 성격이어가지고 네 에너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특히 또 오늘 주말이니까 더 기분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저녁에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은 제가
이따가 음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대 끝나고 그 팬분들이랑 좀 소통하는 이벤트 있어가지고 네 이따가 네 저희 팬분들을 만납니다. 정말 와. 즐거운 시간이죠. 설레는 시간이죠.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예. 우리 유라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오, 네 유라 씨 특히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어, 승국 씨랑 완전 잘 맞을 것 같아요. 크크크. 안 그래도 방금 밖에서 예. 잠깐 그 얘기 하고 왔거든요. 네. 네. 재밌게 보신 애니메이션이랑 뭐 그런 얘기 잠깐 이야기 하고 왔는데 네. 확실히 ENFP 출신들이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네. 좋아요. 한유아 씨가 특히 예능에서도 많이 봤는데 뭘 해도 씩씩하게 잘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에게 좀 미안하지만 치키가 제대로 그 빈 자리 채워줄 것 같아요. 그 승국 씨랑 다니엘 씨도 솔직히 크리스찬 생각 안 나죠? 전혀 안 나죠? 너무 죄송한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네. 크리스찬 네. 누구예요? 누구야? 크리스 죄송한데 뭐. 네, 잘 그 잘 우리는 또 안 나오면 또 그럼, 어, 네. 기억 안 나요. 누가, 네. 누가 자리 비우래? 우리는 오로지 그렇지 치키야. 그럼요. 글럼비아 사람이었나? 뭐 아무튼 그랬다. 이선아 씨가 특히 고향 이야기도 궁금해요. 원래 여행 정보는 그 나라 사람한테 듣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그렇죠. 재밌잖아요. 네. 아, 우리 치키 고향이 일본 오사카. 네, 오사카입니다. 아. 네. 오사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죠. 여행 정말 그렇죠. 많이 가시죠. 오사카 또 음식도 너무 유명하고. 네, 너무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아 근데 네. 너무 많은데 소스 음식들 있잖아요.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아. 이런 종류도 너무 맛있고 라멘도 너무 맛있고요. 맛있어요. 네, 쿠시카츠 아세요 혹시? 쿠시? 아. 쿠시카츠는 튀긴 코치인데 그게 오사카에서 유명해가지고 예, 예, 예. 네, 너무 많아요. 어. 네. 요즘 우리나라도 왜 그런 쿠시야게라 그러나 그렇게 네. 막 튀김 으로 코너로 쫙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사카가 이제 우리나라도 전라도 하면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사카도 일본 내에서도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 네, 서울푸드가 많은 그 지역이라고 예,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사고 약간 엄청 다양하게 네, 먹을 수 있어요. 정이 정이 있는 예, 예, 예. 네네네. 뭔가 음식 대접해 줄 때 조금 더 얹어 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네, 예. 네. 그렇대요. 일본 내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오사카가 특이하게. 예. 왜 일본은 왜 이렇게 예. 뭐 별도 반찬 같은 것도 딱딱 돈을 내고 사 먹잖아요. 깔끔하게. 네. 네. 근데 오사카는 그래도 주는 정이 있는 약간의 아줌마들이 조금 약간 네.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 가지고 예, 예. 네. 그렇구나. 있는 것 같아요. 손이 크시구나. 네.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와 가지고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래되셨구나. 그럼 치키도 아, 나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멤버 언니들이 저한테 하는 말인데 네. 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아니 뭐 아니 진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그거도 습관적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이 아, 이제 특히 좀 한국 사람 다 됐는데 이렇게 들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맞아. 우리가 그래 아니 그래 네. 어, 진짜 막 이런 거 하잖아. 네. 저도 모르게 예. 습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뭐 잘 먹어요? 와 진짜 저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치찜 같은 거나 아, 예. 네, 그러니까 감자탕? 그냥 그런 뼈해장국 같은 거 예. 너무 좋아해서 뼈해장국 네. 오, 진한 것들인데 이걸 다 좋아하시네요. 네. 아마 오사카 분이시라 그런 맛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강한 맛이 강한 맛. 너무 예. 좋아해서 애니가 더 좋아요? 김치찜이 더 좋아? 와 너무 어려운데요? 둘 중 하나만 오늘 쉬는 시간에 애니 보러 가거나 김치찜 갈비 그 감자탕 먹으러 가야 돼요. 뼈해장국 먹으러 가야 돼요. 아 오늘 에너지 충전해야 돼서 뼈해장국을 먹겠습니다. 강렬하네요. 자 그러면 또 한 분의 또 한국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 다니엘. 네. 이번 주말에 뭐 먹고 싶어요? 이번 주말이요? 예. 아 콩나물 국밥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아, 저 얼마 전에 그 대만 여행 잠깐 다녀왔어요. 네. 대만도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맞아요. 뭔가 진짜 그냥 제대로 된 약간 그 한정식이 그래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은데 제가 같이 갔던 친구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 야채 못 먹어요. 되게 특이해요. 그래요? 친구가? 네. 네. 어릴 때 이제 야채 먹어서 조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막 체한 경험이 있어서 야채 아예 못 먹어요. 그래서 네. 그
그 친구가 대만에서도 제대로 그 먹거리를 즐기지 못해서 아이고. 맨날 토스트, 밥, 그리고 딱 꼬치 그 정도만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아쉬움이 강하긴 한데 예. 진짜 딱 거기 있을 때 아, 한국에서 좀 진짜 야채 가득한 오미가 가득한 그런 한정식 그거 그럼 김치찌개 슬쩍 먹으면 그것도 네. 야채잖아요. 네. 그렇게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아, 그 친구도 친구가? 그것도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진짜? 거기 가서 약간 그 국수인데 소고기랑 같이 나오는 그런 국수예요. 국물 진짜 맛있는데 거기 이제 배추 좀 있다고 맞아요. 근데 파 조금만 들어갔는데 그거 아예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그러면 괜히 걱정이 되네. 그런 분은 아니 우리도 뭐 밸런스 잘 맞춰서 먹진 않지만 그렇게 야채를 일절 파까지 다 빼면 야채를 뭘로 먹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맛있었던 거는 이제 파파야 주스였어요. 아, 액체형으로 과일, 네, 과일 같은 거 이제 좀 먹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한식은 오미라고 하잖아요. 예, 다섯 가지 맛이 들어가 있고 되게 조화롭게 있으니까 그런 건 확실히 다른 나라 갔을 때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한식? 한국 사람이야. 거기서 한식. 아니, 난, 너 정식 백반이 딱 생각나고. 아, 그리고 네. 한식을 오미라고 하는 건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아. 또 하나 배워갑니다. 우리는 뭐 20미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처음 한정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막 제대로 차려 먹는 고급진 밥상 같잖아요. 우리 막 혼자 산 사람들은 한정식 잘 못 먹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럼요. 정말 로망이야. 막 근데 또 막상 먹을 때 한정식 생각이 안 나고 지성한 걸로 배 채우고 맞아요. 한정식 제대로 먹을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생선도 탁 옆에 소고기 뽑는데 진짜 곰비지찌개랑 막 갈비찌개 부드러운 그 쫀득쫀득한 맛. 안 먹어봤어요. 아 곰비지찌개 안 먹어봤어요? 네, 그 뭐지 이렇게 타타타타 한정식 네, 한정식을 안 먹어봤어요. 네. 아직 안 살아보셨네요. 한정식 꼭 드셔보세요. 네, 먹겠습니다. 아주. 그런 거 이렇게 계획 짜야 돼. 자꾸 잊어버려. 아, 맞아요. 그쵸? 맘 먹고 먹어야 돼. 먹을 거면. 먹어야 맞아요. 돼. 네. 자, 이주실 씨가 그 치키차카 초코 차카 치키차카 초 이 노래 생각나는 치키차카 초코 차카 초 이 지금 슈퍼보드 노래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나라 유명했던 애니 한국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치키 씨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주제가가 떠오른다 하시는 거고 주제곡이에요. 모르세요? 네, 저 몰라요. 시작.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치키 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나쁜 짓을 하면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 근데 치키가 이 노래 알아서 부르면 너무 너무 귀엽. 겠다. 예. 나쁜 짓을 하면은이에요? 어, 맞아요. 나쁜 짓을 하면은. 해봐도 돼요? 할게. 어, 오케이, 같이 도전.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시작. 치키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치키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나쁜 짓을 한다면은. 가수분들 가수가 다르다. 다르니까요. 네. 아니 팬분들 만나러 가실 때 꼭 네, 한번 해드리세요. 네. 팬분들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래. 요거 네. 요거 진짜 완벽하게 하시면 네. 오, 너무 귀엽다. 진짜 재밌어 하시겠다. 다르네. 연습하고 네, 네. 팬분들 앞에서 해봐야겠어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이지수 씨가 네. 어, 제가 읽을까요? 예. 네, 노트북에서 본 건데요. 오사카 사람들은 누가 빵 하고 손으로 총을 서면 윽 하면서 쓰러지는 척 해준다던데 진짜가요? 진짜인가요? 진짜요? 진짜 진짜요. 아니 왜요? 근데 예. 이게 저는 뭐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만약에 뭐 사면 앗 이렇게 아니,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에, 네. 아 그러니까 어른도 예. 그냥 이렇게 중년의 아저씨도 네. 우리가 빵 그러면 윽 진짜 아래 가도 이러고요? 아 그러게 만약에 총쏜 다음엔 어떡해요? 총 쏜 다음에 그냥 윽 하고 그냥 웃고 끝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저도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다 하는 줄 알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너무 신기하다고 해서 신기하죠. 아 이게 네. 총이 아니라 그냥 안녕 하이 이런 느낌이네요. 인사말 해주고 받고 장난치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 영상은 이제 오사카 사람들 굉장히 유머 감각이 발달했다고 되게 약간 장난기 많다라는 것을 네.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냥 길 걷다가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행자들한테 그냥 뭐 딱딱 하고 하니 다 받아줘요. 어떤 사람 아예 그냥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고 하나 정말 궁금했었는데 오사카 분이시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우리는 오사카 사람이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돼. 오사카 이미지 지켜야 돼. 해서 하는 것도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오사카 내에서도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같이 신나게 하는 게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본인들도 즐기시는 오사카 게. 오사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욕심 많아서. 우리도 왜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네.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에 그쵸, 그쵸. 비해서. 네. 관종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나가다 누가 이렇게 하면 받아줘야지. 그치 순간 어머가 먼저 아 그러게 아니,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썼을 때 서울 한복판에서 홍대에서 나를 쐈어 이거 어렵네요 아니, 잠깐 고민할 것 같은데 홍대 쪽에서 쏘면 윽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너무나 집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는 아저씨가 나한테 썼을 때 내가 윽 할 수 있을까 대흥동 아파트 뒷골목 갑자기 걷는데 근데 너무 유쾌할 것 같아요 그 네. 기분 좋고 그렇죠 네, 재밌게 맞아요 뭐야 이런 거보다 그럼 너무 민망하고 괜히 맞아. 하루가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 윽 하고 해주면 네. 또 승국 씨 같은 경우 몇 번 땅에서 굴르면 저는 구르죠. 네, 저는 낙법까지 가야죠. 아, 진짜요? 와 그렇구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야, 재밌다. 아, 정이 많고 유머 감각 많고 미식 발달하고 좋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 건데 오늘은 치키가 네. 타이틀곡을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네 이번 타이틀곡 유노이아는요 알터너티브 펑크팝 장르의 곡이고요 신스웨이브랑 90년대 힙합 종류를 우리 빌리 스타일로 표현한 곡입니다 네 유노이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러면 빌리의 유노이아 듣고 올게요 우! 빵! Hey! Can you hear me? 빌리의 유노이아 듣고 왔습니다 우! 들었습니다. 근데 김유나 씨가 예. 아 여기 이번 타이틀곡은 1위 했어요. 축하 축하. 노래 너무 신나요. 아, 정말요? 네. 축하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데뷔하고 예. 1등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분위기 좋은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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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첫 번째 사연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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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오빠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이선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2살에 처음으로 다낭으로 여행을 준비 중인데요. 여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일단 저 여행 메이트는 대학교 동아리 동기인데요. 엄청 친한 사이 아니고요. 정말 딱 대학교 동아리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둘 다 다낭을 가고 싶어 했고 혼자 가는 건 약간 무섭다는 이유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사이도 아니라 괜히 같이 갔다가 서막한 일만 생기면 어떡하나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웃긴 건 예상했던 일이 하나씩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비행기 먼저 끊자. 나 지금 예매창 보고 있어. 아 근데 선호야 나 마일리지 있어서 비즈니스 하려고. 따로 가는 거 괜찮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긴 하지만 비행기 타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는 거 이것도 여행의 재미 아닌가요? MBTI F로서 조금 속상했지만 D는 안 내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다른 동아리 친구도 다낭 여행에 끼고 싶어 한다며 셋이 가는 거 어떠냐고 하네요. 인생 선배님들 저 어떡하죠? 이 불안함을 믿고 여행을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잘 지낼 수도 있다는 반전을 믿고 계속 진행시켜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자 사연 보내주신 이선아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글쎄요 뭐 세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잘 몰라. 네.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뭐 같이 다낭 가고 싶어 하니까 같이 가자 했는데 벌써 느낌이 왠지 뭐 좀 쎄. 근데 거기서 누구 또 한 명을 하재. 네. 여행 가면 뭔가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진행을 할까. 아니면. 아니야. 처음부터 좀 이게 많이 불편해. 네.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해서 돈 써서 가는 건데 맞아 힐링, 내 돈인데 힐링하고 그러니까. 즐거우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싫어 자 어떨까요 세 분은 치킨 씨는 어떻게 되시죠 일단 와 근데 전 비행기를 따로 좀 좌석 따로 타고 가는 것부터 조금 좀 네 속상해요 이미 마음이 좀 안 좋아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다 친구 근데 친구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거는 괜찮은데 저 약간
그렇게 타러 가는 거 조금 걸리긴 해요. 아, 그러니까 걸려서 걸려왔는데도 간다. 네, 저는 근데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무조건 갈 것 같긴 해요. 아, 네, 캔슬 안 하고. 예. 불편한 게 없진 않지만 가긴 간다. 네, 가긴 가서 재밌을 수 있으니까. 네, 승욱 씨. 저는 일단 사연자께서 보내주신 선아님께서 보내주신 마음은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으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인 그래서는 그 친구 이상하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렇게 삐걱거림을 감지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가기로 한 거 같이 동아리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먹하대. 아, 서먹하대. 차라리 모르는 게 나. 그러면 서먹하대. 가서 친해져 볼까? 그러니까. 이왕 돈 내고 가는 거. 혼자 갈 용기가 없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가보는 게 남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주의긴해요. 저는. 저는 무조건 가라고 하고 싶어요. 무조건 가세요. 왜냐하면 길게 보세요. 지금 갔을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또 여기 사연 보내주시면 또 백화점 상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다. 그리고 이거다. 그리고 가서 문제 없었어. 그래도 저희한테 그거 다시 한번 보고하시면서 또 다시 백화점 상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삶의 지혜다. 맞아. 아니 저도 100% 가는 걸 추천하는데 이제 20살. 예, 정말. 뭐 아니 굳이 내가 내 돈 주고 여행을 가면서 그런 좀 곤란한 뭐 좀 편하지 않은 경험 이런 것도 해보셔야 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뭐 인생을 잘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미, 익사이팅한 일들이 많고 맞아. 그러면 더 추억거리가 많고 불편했던 것 자체도 사실은 내 경험이 맞아.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가서 좋은 게 아니야. 맞아요. 예, 그렇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예, 또 다낭인데. 네. 예, 그렇죠. 근데 나 너무 찬성하는 분위기니까 막판에 난 반대로 돌릴게요. 그래, 그래. 하여튼 뭐 아니 근데 강추 하세요.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여행 갈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맞아.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점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점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네, 자 우리 다니엘 이승국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빌리의 치키와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날도 활짝 열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우리 아까 다낭 가는데 네. 조금 서먹서먹하다. 근데 벌써 친구가 느낌이 사람이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 근데 보통 자기가 이렇게 마일리지 써도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할 때 쓰지 않는데 나는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도 막 데리고 온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 그래도 가면 재밌는데 막 그러고 또 젊으니까 막 이랬는데 또 다른 의견도 많았어요.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네. 8018님이 아 그래도 서로 너무 친하지 않으니 조심하게 되고 다녀온 뒤 더 친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조심하게 되면 오히려 갔다 와서 더 친해질 수 있지만 네. 있어요. 근데 또 네. 반대 의견도 저희가 문자 오는 것에서 보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보내신 분도 계셨고요. 이분은 아 이런 경험을 좀 주셨네요. 제가 우리 형님이랑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우리 형님이랑 갔다가 학을 뗐잖아요. 태국으로 같이 갔었는데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 마사지 받으려고 여길 왔나? 내가 이런 상황 보려고 여길 왔나? 말끝마다 그러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건 진짜. 아, 이거 트라우마 생길 이건 그렇죠. 대부분 가족들이랑 갈 때 이러지. 친구랑 갈 때는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형님이니까 아마 네. 가족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특히는 형님 알아요? 현님, 현님 맞죠? 에? 아닌가? 형님. 그쵸. 그니까, 뭐, 나이 많아서도 형님이고. 네. 맞죠. 동네 분한, 동네에서 같이 잘 아는 아주머니도 형님이죠. 그쵸. 아. 그리고 뭐. 그리고 가족끼리도, 가족끼리도 형님, 형님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나이가 많은, 좀,
여자. 아, 예, 형님. 예, 예. 그리고 또 형님 이런 형님도 이런? 있지만 아유 형님. 아유. 아, 진짜요? 예, 예. 예, 제가 낼게요, 형님. 네. 아유,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일단 이런 형님. 아, 처음 알았어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예. 이런 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막상 갔는데 맞아요. 안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다니엘이 늘 말해주잖아요. 뭐 난 제대로 된 걸 먹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있고 아, 야 지금 먹는 게 중요해. 좀 여기를 많이 보고 아, 뭐 이러고 네. 아니 나는 경험 많이 하면서 좀 그래도 숙소는 좀 싼데 아니야 숙소는 더 비싸게 잠만 자는 건데 거기 돈 뭐하러 써 이래도 있고 야 여행 가서 잠 제대로 자야 돼. 안 그럼 피곤해 뭐 이런 어렵다. 거 약간 제일 좋은 방법 그런 거 아닐까요? 가기 전에 서로 회의하는 거예요. 각자 어떤 여행 스타일인지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서로 서로 먼저 교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안 맞으면 그거 하다 싸우면 그럼 여행 안 가는 거지. 치키 씨는 이런 회의가 열렸어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행 갈 때? 저요? 네. 저는 근데 계획을 많이 안 그 만들지 않은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맞추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친구가 계획형이었으면 계획형이었으면 그냥 그걸로 그대로 가고 근데 밥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 네. 밥은 포기할 수 없다. 네, 그치. 그 나라에 맛있는 음식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거랑 이제 유명한 그런 경치가 이쁜데 스폿 같은 거. 그게 결국은 둘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네. 서로 원하는 거에서 몇 가지를 포기하고 몇 가지를 또 합의를 보고 좀 이래야죠. 어떻게 짝 맞을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요. 결국 서로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이잖아요. 같이 간다는 건. 그렇죠. 근데 하여튼 자기 느낌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연 좀 말려달라는 사연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느낌대로 하세요. 네. 느낌대로. 네. 제가 말려드릴게요. 사실 가지 마세요. 제가 문자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그대로 보내세요. 나주희 씨가 네. 올해요 애매한 사이 서먹서먹한 사람들과 여행 가는 것보다 여행 가서 일정에 맞는 그 동행 구하는 거 추천해요. 저는 몇 달 전 그 파리 여행 혼자 다녀왔는데요. 맛집 투어나 디즈니랜드 갈 때 인터넷에서 동행을 따로 구해서 다녔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더 조심하고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모르니까 이거네. 더 예의 차리고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저는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가시라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정말? 이러다 갑자기 낭만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영화 찍고 올 수도 있고 누구 만나고 근데 이제 저... 혼자 여행 가는 게 좀 두려운 거야. 지금 다낭을 아, 맞다. 그러니까 뭔가는 의지는 해야 되는데 여행 가서 의지가 될까 안 될까 지금 이제 가늠하는 거죠. 예. 어렵네. 어렵네. 야, 김영은 씨가 네, 저는 모르는 친구들하고 유럽 갔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더 그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더 참고 갈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저도 생각을 아까 하다가 그게 공감이 된 게 친구분이 동아리 다른 친구도 같이 가고 싶대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둘이가 친한 경우에는 여행을 아니죠 홀수로 세 명을 가면은 나 빼고 둘이 앉아서 속닥속닥속닥속닥 그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4시 가면 또 파가 갈라져서 안 돼. 아 그럼 또 파벌 싸움 나서. 근데 5시면 또 택시를 못 타. 아 오 마이 갓. 여행 가지 마. 여행 가지 마. 혼자 가시는 게.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장거리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는 불편할 것 같아 나는. 계속 둘이 이렇게 다니고 다낭은 그냥 뭐 한 2박 3일 3박 4일 짧게 갔다 올 수 있는데, 네네네. 유럽은 좀 기니까. 아 어딜 가냐에 따라. 현재 일단 지금 비행기 직항으로 가도 1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시차 때문에 또 예민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더 맞네. 싸우게 되고 또 음식 만약에 독일 갔는데 음식 맛이 없어요. 그럼 더 예민해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서로 양보 안 하면 통로냐 창가 쪽 버텨야지. 아 이거부터 어렵죠. 오 마이 갓. 아 어렵다. 어렵다. 진짜. 여행 어렵네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였네.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친한 사람끼리 가서도 거기서 완전 남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맞아요.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냥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네.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마음을 그러니까. 비우세요. 네. 그래. 그 마음이 없으면 네. 출발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빌리의 긴가민가요? 이 노래 좋아요. 듣고 올게요. 네. 네. 빌리의 긴가민가요 듣고 오셨어요. 지금 네. 시각 1시 42분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문주영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아버지 일 때문에 여러 나라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랐는데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화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독일에 간 적이 있는데 아버지 회사 동료분이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귀에 아주 비밀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너 그렇게 먹지 마. 에? 무조건 포크로 많이 잘라 먹어. 에? 엄마 말로는 독일에서는 포크로 음식을 많이 잘라 먹는 게 요리가 맛있다는 칭찬이래요. 어디서 보고 알게 된 정보인지 출처를 알 수 없어서 엄마 말이 반신반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포크로 미친 듯이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멕시코 분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엄마가 아 기다려 지금 먹으면 안 돼. 에? 내려놔. 이번엔 또 뭔가 했더니 맛있게 드세요 말하기 전에 먹으면 안 된다고 저를 막으시더라고요. 대체 우리 엄마는 이런 정보를 어디서 알게 된 걸까요?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뭐 앞으로도 믿고 들으면 되는 거겠죠? 네, 사연 보내주신 문주영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뭐 다니엘에게 바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다니엘, 독일에서 포크로 음식을 많이 잘라 먹는 게 맛있다는 뜻이에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이렇다니까요? 아니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겠죠? 지금 이 순간 다니엘이 제일 당황스러워 보이는 이걸 보면서 아니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없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크로 아니 글쎄요 그런 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있잖아. 이제 포크로 커다란 무슨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음식을 뭐 커틀렛이 있다고 네? 쳐봐. 그럼 컷 그거를 그냥 이렇게 푹 꽂아서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포크에 꽂아서 입으로 잘라 먹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이제 식탁 매너는 그게 커다란 거 있으면 나이프나 포크로 이렇게 그쵸. 자르잖아요. 그쵸. 근데 꼭 나이프 안 써도 이렇게 포크로 잘라지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조금조금하게 입에 잘 들어가게 자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저희가 글쎄요. 저희가 거의 그냥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은 왼쪽은 포크, 오른쪽 나이프. 그렇죠. 숟가락도 있고 하지만 그 숟가락 이제 진짜 딱 수프용이고 이렇게 먹는데 저는 글쎄요. 그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거. 네네네. 한번 푹 자르지 않고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도. 그러면 네. 좀 맛있어 보여서 그런가. 그렇죠. 케이크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한 포크로 먹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그냥 그쵸. 포크로 퍼먹으니까 딱히 독일만의 어떤 문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네. 문주영님께 문주영님께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날 그 독일 식사 시간에 큰 결례를 범하셨대요. 나이프로 잘라 먹어야 맞대요. 근데. 네. 그날 왜냐면 어머니가 알려주신 게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프로도 자르고 또 포크로도 자르고. 하여튼 그럼 많이 먹는 것 같으니까 맛이. 뭐 근데 이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빠 보.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지까지는 않겠죠. 포크로 자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파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옛날에 독일에서 예를 들면 그 왼쪽에 숟가락 예. 그쵸 숟가락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건 이탈리아에서는 정말 딱 포크로만 하는 그런 문화였는데 근데 독일에서는 저는 그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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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이 안 계시네. 크리스찬이 와야 되는데 요건 아껴뒀다가 네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면 그 두 나라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독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네 저희가 음식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음식이 식어도 모든 사람이니까 식탁에 같이 밥을 먹을 모든 사람들은 음식이 나와야 다 같이 시작하고 끝낼 때도 다 같이 끝내요. 그거는 독일이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음식이 식을까 봐 먼저 그냥 먹잖아요.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막 이러잖아. 독일에서는 절대 그러면 그렇군요. 안 돼요. 그렇군요. 그치 또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또 어른이 숟가락을 드셔야 또 먹는 거가 있었잖아. 있었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바뀌신 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이 식어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어야 되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다린다. 일본에서 지켜야 식사 예절도 있죠? 네. 있어요. 그 뭐지? 젓가락? 예, 젓가락. 이렇게 들고 서로가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딪혀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거로
그대로 아, 이렇게 젓가락으로 받아 서로 주고받고 네, 주고받고 네. 이게 절대 안 되고요. 아~ 네, 절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먹은 젓가락이니까. 어, 그럼 뭘 어. 주고 싶으면 어떻게? 야 이거 먹어봐.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그냥 그 네. 글씨에다가 네, 어, 이렇게 하고 자체를? 이거를 어. 이렇게 받으면 절대 안 돼가지고 어. 우리는 가끔 받잖아요. 맞아 젓가락 대 젓가락으로 가끔 받잖아. 네, 그게 네 저 네 매너적으로 아, 그렇다고 네 옛날부터 좀 배워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자기 어쨌거나 입에 들어간 젓가락이니까 뒤로 해주는 분 있어. 우리 가끔 있어요. 배달해서 이렇게 막 먹어. 어 이거 내 저기 침 묻었으니까 나 뒤로 해서 준다. 아, 그런 네. 거 그런 건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완전. 어. 네. 네. 그렇네요. 그리고 1번 듣고 잘 먹겠습니다 아, 하잖아요. 네, 이따다키마스 네. 이렇게 하고 먹겠습니다. 우리도 잘 먹겠습니다는 하는데. 그렇죠. 뭐 그렇죠. 아 그런 약간 그런 잘 먹겠습니다는 말을 하는 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젓가락끼리 주고받는 거 안 되는 건 전 몰랐어요. 그건 절대 네. 안 되는데요. 어, 근데 우리는 어. 종종 초도 친구들이랑 하고? 먹을 때 예.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서 네. 애인끼리 예를 들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네. 서로 먹여주는 문화가 네. 있어요? 아,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입에다가 네. 그거는 괜찮아요. 아, 아, 연인들은 네 그런 뭔가 침이나 이런 거는 상관 없어요. 아. 그 이거 주고받고도 안 되는 뿐이어가지고 아. 아 그러니까 맨 젓가락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애인이고 뭐고 떠나서 젓가락 대 젓가락 하는 건 아, 기본적으로 네, 좀 매너가 없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최정선 씨가 한입만 하면서 친구 음식 한입 배서 먹는 건 혹시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어, 왜 저 완전 괜찮지 않을까요? 아, 뭐 이런 것도 큰 문제 없다. 네. 비슷하네요. 근데, 뭐, 네.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왜 음식 똑같으면 싫잖아요. 야 승우가 아, 넌 비빔국수 시켜. 나눠 먹자. 그럼, 네. 어, 다니엘은 돈가스 시켜. 그래서 나눠 먹자 이러는데 그게 좀 우리나라 사람만이 그러는데 한국에 네네. 일본에서는 너무. 아, 저 진짜 이게 연습생일 때 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왔는데 쉐어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자기 거 그냥 시키면 자기 거를 딱 먹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쉐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바로 그에 익숙해져가지고 네. 저도 그냥 아 언니 이거 제가 시킬 테니까 언니 이거 시키고 먹어요. 진짜 일본에서는 없죠 그런 게. 근데 잘 없는 것 같았는데, 네, 바로 바꿔가지고 왜 쉐어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면 이제 일본 돌아가셔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 어, 제 것도 먹고 싶은데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우리 여행 갈래 이승국 씨 다니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치키와 함께 했습니다. 자, 유나 씨가 크리스티안 긴장해야겠어요. 저 치키 씨 한 번 더 보고 싶어졌어요. 자리 비면 안 됩니다. 이래서 긴장해요. 자, 지금 빌리의 You Know Ya 네. 한 번 더 네,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어, 5993님이 치키님 어린 나이에 한국 왔을 텐데 참 예쁘고 배려심 많은 게 느껴지네요. 우리 딸도 이렇게 크면 좋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치킨님 오늘 어떠셨어요? 와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네 진짜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았는데 네. 아 다음에 또 올 수 있게 저 네. 지금 유노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세요. 자 우리 모두 오늘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되죠. 네. 다니엘 승국 씨 치킨 안녕. 안녕. 불금 되세요. Friday. Hello, hello, hello.